변화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서 듣다 보면 그 목소리 속에서의 파장을 읽으면 화경으로 아 얘는 빙의 환자고 얘는 뭐고 얘는 뭐고 그런 영감들이기 때문에 전화 상담으로 전화를 할 때는 진정성이 있었으면 좋겠어. 안녕하세요. 전화상담과 대면상담의 차이가 있다면 난 무당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야. 그렇게 따지면은 엄마가 자기 아들 대신 전보러 오잖아. 아 요번에 무슨 대학교 갈 수 원서 썼어요 뭐 했어요 우리 아들이 사업을 하는데 잘 되겠습니까? 대신 전보러도 오잖아요. 대면 안 해도. 하지만 연결고리인 부모님은 받겠지만 근데 화경을 뜨면 되잖아. 화경을 떠서 몇 년생 몇 월 며칠 누구 이 전화 음성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음파 기공을 했고 우리가 이제 성명학도 있지만 음성학도 있듯이 기공에는 음파의 기공 파트가 따로 있어. 그러니까 전화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서 듣다 보면 그 목소리 속에서의 파장을 읽으면 화경으로 아 얘는 빙의 환자고 얘는 뭐고 얘는 뭐고 저한테 전화 상담 받아보셨던 분들은 깜짝깜짝 놀라시는 분들이 많죠. 그러니까 전화 상담과 대면 상담의 차이는 없다라는 게 내 주장이고 그게 훈련을 통해서 된 것도 가능하니까 우리 신자손들한테도 엄마 나는 전화로 잘 이거 어떻게 봐요 뭐 어떻게 봐 하던 대로 하는 거지. 이름 생년월일 딱 그리고 생년월일을 쓰는 이유가 뭔지 알고 꽃님들이 가끔씩 뭐 무릎이 닿기도 전에 왜 왔는지 맞춰야 된다고 유치한 거고 이미 다 알지 제자는. 근데 이름과 생년월일을 쓰는 이유는 예법이야. 내가 모신 성수님한테 어느 고을에 사는 뭐 옛날에 노만신들은 방울 붙여대면서 노래미를 띄웠다니까. 아, 다 동네 거하는 어디고 뭐에 사는 뭐고 다 오늘은 다 어쩌고 저쩌고 올습니다 오늘날에 이러고 노래미를 띄우고 점을 받지. 그러니까 꽃님들 이번 기회에 눈꽃이 정석대로 말씀을 드리면 생년월일을 쓰는 이유는 내가 모신 각자 무당에 모신 신령님께 이 사람에 대한 걸 보고하고 점을 잘 봐주십시오 하는 거고 이미 그 말 하기 전에 얼굴 딱 보면은 아 얘가 신가물 때문에 왔구나 아 얘가 망해서 왔구나 그 정도는 누구나 떠요. 그런 영감들이기 때문에 전화 상담으로 전화를 할 때는 진정성은 있었으면 좋겠어. 그냥 안 보이니까 뭐 예의 없이 한 자락 깔고 그러지 말고 진정성 있게 커뮤니케이션 이 케미가 맞게 소통을 하다 보면 정말 뭐 다 털어내는 거지. 그 영감을 다 집어내지. 그러니까 큰 차이는 없다. 근데 만약에 애기들이 자신이 없다. 그러면은 영통이라 해서 요즘 세월 좋잖아요. 영상통화로 봐도 되고 그 다음에 아니면은 사진 한 장만 요즘 거 지금 현재 본인 사진 한 장 찍어서 뭐 문자로 보내달라 그러면 그 기운을 사진으로 보고 그리고서 쫙 읊으면 되니까 저는 외지간에서 사진도 안 보고 그냥 목소리 스피커폰 해갖고 쫙 보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거 플렉스한 건가? 어쨌든 여러분 큰 의미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멀리 계셔서 전화상담을 하실 때 사진 한 장 보내는 센스. 그래서 우리 만신 선생님들과 애기씨들을 믿어보세요. 사랑하는 나의 꽃님들 올 여름 덥답니다. 우리 시원하게 애정을 갖고 빠샥!